자, 이제 요거는 됐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요 부분 하게, 요거. 요거는 교재 거기에 166쪽이죠, 아마. 16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6쪽. 예, 그 가운데 보면은 선입선출법 하는 말 보이죠, 그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나오고, 오른쪽은 뭐 총평균법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예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예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제가 그냥 뭐 칠판에 해드릴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5월 1일 날, 지난 기에 넘어왔다. 2월 상품 100개, 단가 100원짜리, 금액은 10,000원. 넘어온 상품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5월 5일 날, 물건, 이거는 항상 전제가 같은 상품입니다. 똑같은 동일 상품. 분필 지우면 분필 지우게. 분필만 분필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같은 물건이다. 이거는 이거 사왔는데 50개 사왔다. 이건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 130주고 사왔다. 그죠? 돈이 그럼 6,500원 되겠죠? 그죠? 그리고 9일 날 팔았다. 매출. 팔았는데 이번에 110개를 팔았다. 150원에 팔았다. 110개를. 그 이게 얼마냐 하면은 16,500원 되겠다. 그죠? 아까 제가 기본 설명 드렸으니까 그죠? 바로 갖게 보세요. 그리고 17일 날 또 물건 사 왔다. 매입. 이번에 몇 개를 사 왔냐 하면은 60개를 또 사 왔다. 이거는 120원에 사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7,200원이다. 그죠? 이게 이제 가격이 자꾸 변동되죠. 그죠? 물가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28일 날 팔았다.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50개를 팔았다. 알았죠? 70개 팔았다 할까요? 70개를 팔았다. 이거는 200원씩 팔았다. 그래서 돈이 14,000원씩 팔았다. 그죠? 문제 한 문제가 보면 이렇게 한 다섯 줄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다섯 줄. 이 안에 매출이 두 번 정도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표준 모양이 거의 막 10중 8 이런 모양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런 물어보죠. 그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선입 선출법으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 얼마고 이런 물어봅니다. 아시죠? 기말 재고액 얼마고. 그 기말에 남아 있는 금액 얼마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일단 보면은 100개 사 왔다. 50개, 150개죠. 150개에서 100개 팔았잖아. 40개 남아 있죠. 40개 남아 있는데다가 여기 들어왔죠. 100개잖아. 100개 팔아서 몇 개 남았죠? 30개 남았죠. 그죠? 30개가 남아있다 하는 거 알겠죠? 요거는 30개 남았다. 그죠? 남아있다. 만약에 여기서 그죠? 이동평균법 또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에 얼마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량은 몇 개 남아있죠? 똑같다나. 그죠? 똑같습니다. 수량은 30개 남아있다. 그죠? 뭐가 달라지죠? 단가가 달라지지. 알겠죠? 수량은 똑같습니다. 100개, 50개 들어왔다가 150개 팔았잖아. 40개 남았죠? 60 더 100개잖아. 70개 팔았으니까 30개 남았다. 그죠? 수량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진다? 단가가 달라진다. 알겠죠? 이거 단가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요게 얼마짜리 남아있는지, 요 때는 또 얼마짜리인지 다 방법에 따라 단가 다르죠. 그죠?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죠? 금액이 모두 달라지겠다. 아,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자, 이때 선입에 한번 보세요. 선입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판다 그랬잖아. 자, 보니까, 보세요. 100개, 50개인데, 요 100개 팔았다. 그죠? 먼저 들어간 걸 먼저 팔아야 되잖아. 이걸 먼저 팔아야죠. 100개 팔고, 여기서 몇 개? 10개. 요거 10개 팔고 나니까 몇 개 남죠? 40개 남죠? 40개 남아있다. 그죠? 얼마짜리가? 130짜리. 요 40개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왔다.
120짜리다 그죠? 이거 보세요. 40개와 60개 중에서 몇 개 팔았다? 70개. 여기서 몇 개? 40개. 요거 몇 개? 30개. 요거 몇 개 남죠? 30개 남잖아. 얼마짜리가? 120원짜리. 요거는 120원짜리구나. 알 수 있죠? 그죠? 끝났잖아. 답.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얼마? 3,600원. 기말 재고야. 3,600원이다. 한 번 더. 100개, 50개. 100개 팔았다. 그죠? 100개, 10개. 몇 개 남죠? 40개. 요 40개와 60개 있잖아, 지금. 그죠? 요게 있는데, 70개 팔았으니까, 요거 먼저 40개 팔고, 요거 몇 개? 30개. 몇 개 남죠? 30개. 얼마짜리? 120원짜리. 그 얼마? 3,600원이다. 알겠죠? 그죠? 요게 선입선출법. 자. 이 거래에서 팔았는 거 얼마고, 매출 팔았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요거 몇 개 남았죠? 30개 남아있죠? 요거 30개 남아있으니까 팔았는 거, 매출한 거.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죠? 요거 몇 개 팔았죠? 30개 팔았잖아. 요거 지금 30개 남아있잖아. 그죠? 오늘 말 현재, 그죠? 이달 말 현재, 요게 30개 남아있다는 건 이거 다 팔았습니다. 이거 팔고, 팔고, 몇 개 팔았다? 30개 팔았지. 요거 팔았습니다. 100원짜리 다 팔았다. 그죠? 얼마? 만원치 팔았죠? 요거 다 팔았죠? 얼마? 6,500원. 요거 30개 팔았습니다. 얼마? 3,600원. 요거 다음 얼마죠? 2만 100원. 요걸 뭐라 한다? 매출원가. 2만 100원. 예.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기말 재고. 판매된 거는 뭐라 한다? 매출원가. 이거 다 팔았잖아, 그죠? 100개 팔았으니까 10,000원, 이거 팔았으니까 6,500원, 요거 30개 팔았으니까 120원짜리 원가니까 3,600원, 다 더하니까 2만 100원. 이건 뭐라고? 매출원가. 이해되죠, 그죠? 남아있는 거, 팔았는 거. 시험에 요것도 물어보고 요것도 물어봅니다. 두 개. 알았죠? 매출원가를 물어보던, 기말적으로 물어보던. 알았죠? 이해는 했다, 그죠? 자, 이제 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입은 끝났고. 자, 이제 이리 갈게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평균 낸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100개 100원, 50개 130원 단가 다르다. 그죠? 그래도 매입에서 더해 버리죠. 그죠? 플러스 몇 개? 150개. 더하면 얼마? 만 6,500원. 나누면 얼마? 나누기. 요 수량 더하고 금액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됩니다. 알았죠? 얼마? 110원. 평균 단가. 그죠? 평균 단가 110원. 자, 다음에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요거 팔았다. 팔았죠? 그죠? 빼야지. 팔았으나 뺀다. 몇 개? 40개. 얼마짜리? 예? 이거, 이 단거를 무시합니다. 이거 남아있죠, 그죠? 150개, 이거 팔고 나면 요거 남았잖아. 얼마짜리? 110원짜리. 이거 빼면 안 됩니다. 곱해야지. 알겠죠? 이걸 빼면 안 되지. 왜? 이거는 150개짜리, 110개인데 빼면 안 되지. 40개 곱하기 110. 알았죠? 4,400. 다시. 요거 150개 빼고 나면 40개 남잖아. 그죠? 요거 40개 남아있다. 110원짜리. 곱하기. 4,400. 알았죠? 4,400. 이걸 자꾸 이제 혼자서 자꾸 연습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야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것도 알고 넘어가고 해야지. 그렇죠? 다음 또 사왔죠? 더 해야지. 사왔으니까. 평균법이잖아. 더하면 몇 개? 100개. 요거 더하면 얼마? 11,600원. 그죠? 나누기 얼마? 나눠주면 되잖아. 116원. 그죠? 예. 자, 지금 100개 요거 평균하니까 116원 나왔다. 그죠? 저기 팔았잖아. 빼야지. 몇 개 남았죠? 30개.
얼마짜리가? 그렇지. 여기 나와있죠. 그죠? 116원짜리 곱하기. 곱해야지. 얼마? 네? 3480원. 정답. 30개 116원, 3480원. 30개 116원, 요거는 3480원. 요게 답이잖아. 선입일 때는 3600원, 이동일 때는 3480원이다. 그죠? 이동. 그 이동 평균법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차례대로 하는 거다. 그죠? 순서대로. 그렇죠? 차례대로 하나하나 사와서마 더하고 평균 내고 팔고 또 더하고 팔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래 하는 게 무슨 법? 이동 평균법. 이해되죠? 자, 다시. 요거 매입 더합니다. 그죠? 더하고 평균 단가 빼고 110원, 요거는 곱하고 더했다, 더하고, 요거 더하고, 나누기 하면 요거. 빼고 30개 116원짜리 곱하니까 요거. 그죠? 요래 하는 게 무슨 법? 이동평균법. 요걸 그냥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그죠? 이동평균법.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죠? 복습 좀 해서 내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해볼게요. 보세요. 아이고, 지우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그죠? 매출원가 안 했네. 그죠? 요거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걸 지워버렸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자, 보세요. 이동평균 다시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150, 이거 얼마? 16,500. 단가 얼마죠? 110원이죠. 팔았다 빼야 되죠? 빼고 나면 얼마? 40개. 110원짜리 얼마? 4,400원, 그죠? 요것도 4,000원 더 해야죠. 다음은 몇 개? 100개. 요거 더하니까 얼마? 11,600원. 단가 얼마죠? 116원. 요거 팔아서 빼야 되죠. 몇 개 남았죠? 30개. 얼마짜리가? 116원짜리 얼마? 3,480원이다. 그죠? 요건 나왔잖아. 그죠? 요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뭐죠? 팔았는 거. 자, 보세요. 요거 팔았는 거잖아. 몇 개 팔았죠? 106개 팔았잖아. 그죠? 팔았는데 요 단가 150원에 팔았지만 지금 우리가 매출 뭐라 그랬죠? 원가라 그랬잖아. 요거 원가는 얼마죠? 110원이잖아. 요거 요거잖아. 요게 요거? 예? 110원짜리가 요거? 아니지. 110원 맞는데. 요거 나누면 110원 맞죠? 그죠? 110원 맞네.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요거 팔았는 거 110개를 팔았는데 150원에 팔았지만 요 원가는 110원이죠. 110 곱하기 110. 원가니까. 곱하면 얼마? 곱하기 12,100원. 또 팔았잖아. 70개. 그죠? 요 70개 20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얼마? 116원짜리잖아. 곱하면 얼마? 예, 8,120원, 그죠? 이거 더하면 얼마죠? 2,220원. 나오잖아. 매출원가. 매출 100개 팔았는데, 원가 110원이잖아,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곱하고, 요거 팔았잖아, 요거 팔았는데, 요래 팔으면 원가는 요거잖아, 요거, 요거. 그죠? 곱하고, 더한 게 매출원가다. 됐죠? 요 매출원가. 보세요. 끝났다. 그죠? 이제 마지막 총평균법. 이동은 잘들 했다. 그죠? 총평균은 말 그대로 총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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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평균이야. 다. 전부 다 평균한 게 총평균법. 그런데 보세요. 다 평균하는데 이거는 파는 건 아니고 사왔는 것만. 알았죠? 사왔는 것만 총매입. 이걸 평균한다. 총매입. 사왔는 거, 지난달에 사왔는 거, 사왔는 거, 사왔는 거잖아. 몇 개 사왔죠? 210개. 그죠? 요거 사왔는 돈 얼마? 더하면 얼마죠?
23,700원.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마, 요게 총 평균 단가. 원미만 반응을 하세요. 예, 딱 안 떨어지겠네. 그죠? 시험해 보면 딱 떨어집니다. 요건 딱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면 우리 원미만 반응을 하세요. 간단하게. 얼마 나오죠? 113원. 예. 그게 발음해서 113원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총 매출 팔았는 거 몇 개 팔았죠? 알지? 180개 팔았지. 그죠? 180개 맞잖아. 그죠? 180개 팔았다. 요거 빼면은 남아있는 거 몇 개? 30개 남았잖아. 그죠? 30개. 알겠죠? 그죠? 30개 남아있잖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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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제 110원 어디에 남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랑 요거 한 거잖아. 요건 똑같이, 똑같이 합니다. 110원. 똑같이, 요렇게. 요 금액은 팔았는 거, 뭐, 매출원가. 요거는 뭐, 기말에 남았는 거, 기말 재고예요. 189 바이 113, 얼마죠? 23,340원. 여기 뭐다? 팔았는 거니까 뭐, 매출원가. 요거는 뭐, 기말 재고예요. 얼마? 3,390원. 끝. 30원짜리가 단가 얼마? 113원. 얼마? 3,390원. 알았죠? 요거는 113원이다. 그래서 3,390원. 요거는 기말 재고. 팔았는 거, 요거는 매출. 매출 금액 180원짜리가 113원의 원가다. 그죠? 요거 23,340원. 끝났습니다. 다 있죠. 요거 세 가지 방법. 알았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법, 전체평균한다. 그래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좀 반복, 복습 좀 하시고. 자, 이제 또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 책 보세요. 그 몇 문제 있으니까 또 풀어보고. 자, 우리 또 연습해 봐야 되겠죠. 그죠? 188쪽 15번 문제. 15번 찾았습니까? 15번. 다음 거래를 보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동평균법에 구해봐라. 이동평균법이네. 그러면 차례대로, 차례대로. 그럼 매입자, 매입이 400개. 그죠? 매입 400개. 이때 단가가 얼마? 200원. 금액은 8만원이죠. 그리고 또 매출했네. 그죠? 바로 팔았습니다. 몇 개 팔았죠? 300개. 이때는 얼마에 팔았죠? 250원, 75,000원이다. 자, 보세요. 팔았으면 바로 내려 차례대로 할게요.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죠? 뺀다. 빼고 나면 몇 개 남죠? 100개. 얼마짜리? 얼마짜리? 요거 남았잖아. 얼마? 200원. 곱하기 얼마? 2만원. 이렇게 남았다. 그죠? 알겠죠? 요거 100개. 요거 남아있잖아요. 요거, 요거. 200원 곱하고 2만원.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날짜 보면 21일 또 매입해왔죠? 사왔다. 사왔으면 또 더해야 되는데 몇 개냐? 200개. 이때는 230원 주고 사왔다. 46,000원이네. 그죠? 더합니다. 플러스. 더하면 몇 개? 300개. 요거 더하면 얼마? 66,000원. 그죠? 66,000원. 300개. 나누기. 나누기. 얼마? 200? 아니지. 220원이지. 220원. 그죠? 그리고 또 팔았네. 매출. 몇 개 팔았습니까? 250개. 얼마짜리? 240원짜리다. 그죠? 예. 그렇죠? 얼마? 6만원. 팔았다. 빼야지. 그럼 몇 개 남습니까? 50개. 얼마짜리? 2개 남았죠. 그죠? 220원 남아있고. 곱하면 얼마? 11,000원. 자, 기말 재고액을 물었으면은 11,000원인데, 그건 지금 요거 묻고 있죠? 요거 얼마고, 단가 얼마고, 얼마? 220원. 이래 시험에 나왔죠. 그죠? 220원이다.
됐습니까? 예, 220원. 예. 할 수 있겠죠, 그죠? 18번 넘겨보세요. 이번에 18번. 18번 문제. 자, 문장 읽어보세요. 18번. A회사는 선입 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 기말 선보 얼마고 계속기록법 차례대로. 계속기록법은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할 수 있겠다, 그죠?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그러면은 기초가 1000개. 요 문제는 선입선출법이다, 그죠? 1000개인데 한 개 얼마짜리냐? 300원짜리. 금액은 30만원. 기초. 그리고 매입 사왔다. 1200개. 사왔는데 한 개 단가는 700원짜리다. 어, 이건 얼마? 84만원. 선입이니까 여기서 바로 그죠? 예, 기초 요거는 했다가 몇 개 팔았죠? 판매. 800개 팔았다. 얼마짜리죠? 600원. 48만원. 그죠? 또 판매 있네. 아, 한 번 또 팔, 연속해서 팔았습니다. 그죠? 판매. 700개. 이건 또 700원에 팔았다. 77이 49. 그리고 또 사왔네. 매입. 500개. 380. 19만원. 이 자료다. 그죠? 요 문제는 선입 선출법입니다. 선입 선출법은 우리가 first in, first out 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First, 먼저 들어왔는 거, 먼저 아웃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선입 선출법. 자, 그럼 여기서 기초 1000개 300원짜리에서 요래 사왔잖아. 그죠? 판매 800개 팔았다. 이거 먼저 팔아야죠. 선입이라고. 이거 먼저 팝니다. 몇 개 남았죠? 200개. 지금 요거 800개 요거 팔았습니다. 200개 남았죠? 요 200개 요거 남아있잖아, 지금. 그죠? 200개와 전혀 남아있다, 그죠? 몇 개 또 팔았죠? 지금 또 팔았네. 700개. 요거 몇 개? 200개. 여기서 몇 개? 500개. 700개 팔았으니까, 요거 먼저 200개 팔고, 요 몇 개? 500개. 몇 개 남죠? 700개 남아있죠? 700개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돌았잖아.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 두 개 남아있네요, 지금. 오늘, 그죠? 얼마고, 이 말이잖아. 700개는 700원짜리 얼마? 네? 77이 49, 49만원. 500개는 380원짜리 남아있다. 얼마? 19만원. 요거 더하면 얼마? 68만원. 정답. 답이잖아. 그죠? 68만원. 답 1번이네.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래 한다. 그죠? 선입선출법과 예, 이동평균법. 집에 가서 꼭 반복하세요. 알겠죠? 복습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리 알고. 우리 지금 1월, 2월 과정이잖아.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해하고, 그죠? 자꾸 복습하세요. 복습. 알겠죠? 복습하시고, 반복. 내꺼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3월달 감죠? 요 3월 한 달 동안 뭐 하나 해라면은 그동안 우리 주택가에서 시험 문제 있죠. 나왔던 거. 기출 문제 있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잖아. 그죠? 예. 그동안 그, 뭐 21회까지 있었죠. 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선별해가 말하면은 조금 이제 중요, 자주 반복되는 문제 있죠. 요 기출 문제 풀이 할 겁니다. 그 이제 이런 문제들 계속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있죠, 그죠? 그런 문제 좀 난이도 좀 높은 거 예, 해서 풀이하고 그다음 이제 또 4, 5월 달 이때는 이제 또 이제 그죠? 우리 문제도 풀이해야 되잖아. 문제 자꾸 문제 주변 보다가 시험 6월 달에 이제 또 모의고사 또 해서 또 반복 또 합니다. 하고 시험이 7월 달이죠, 그죠? 7월 달 시험.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할 겁니다. 예. 그니, 요때 할 거니까,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따로 올라가면 좀,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잖아. 1, 2월달. 그죠? 예, 자꾸 반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동영상 볼 수 있죠? 그죠? 동영상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 또 보시고, 해서, 예, 자꾸 반복하세요. 결국은 반복입니다. 그죠? 반복. 반복한다는 건 좀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죠?
좀 부지런떨어야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어차피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히 딴 게 없습니다. 반복이죠. 예. 수업 시간에 결석하지 마시고, 그죠? 복습하고. 요 두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좀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내가 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지금까지 이해는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보세요. 이제 이건 알았다, 그죠? 됐죠? 자, 이건 넘어가게 보세요. 감모와 평가 손실. 자, 보세요. 요 부분은 우리 교재는 어린아이라면은 책을 잠깐 보세요. 우리 교재 부분은 174쪽에 있습니다. 예, 174페이지. 174쪽에 보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하나 보이죠, 그죠? 예, 이거 자, 이거 좀 설명드리게 보세요. 제가 앞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다시 보세요. 상품 흐름, 그죠? 상품은 기초에 넘어왔던 거, 100원이 있었다. 이번에 물건 내가 사왔다. 400원씩 팔아야 되잖아, 그죠? 그 중에 팔았다. 매출 판매산 상품 원가가 300원씩 팔았다. 그럼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200원 남아있죠. 그죠? 이게 물량 흐름입니다, 그죠? 흐름, 이렇게. 자, 이 기말 재고라 하는 거, 이거. 기말에 12월 말에 남아있죠, 그죠? 이 재고가 뭐냐? 장부상 재고잖아, 그죠? 이게 상품이라는 장부, 원장, 이 장부상 재고가 200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창고에 가서 이걸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180원씩 있더라. 재고자산이, 그죠? 창고에 있다 보니까 어떤 감모가 생기죠, 그죠? 여러 가지 뭐 도난도 있을 수 있고, 분실도 있고, 또 파손, 부서진 거. 변질, 그죠? 부패된 거, 또는 훼손, 일부가 훼손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장부하고 실이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요 차이. 또, 실지는 180원인데, 이걸 우리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이게 150원이더라. 알겠죠? 시중 가격. 여기서 말하는 요 시중 가격이라 하는 거, 이게 뭐냐? 순 실현 가치를 말한다. 순 실현 가치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상되는 판매가를 말하죠. 그죠? 내가 150원에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팔 수 있는데 혹시 판매 시에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그 판매 시에 뭐 비용이 들어간다면 요 비용 빼야 되겠죠. 또 추가 완성 원가 있다면은 물건이 우리가 추가 완성이 있다면 요거는 빼야 된다, 그죠? 요거 뺀 걸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예상 판매 가격이 160원이다. 판매 비용이나 원가 10원 있다. 그럼 순실 가치는 얼마? 150, 그죠? 요게 만약에 160원인데 요런 비용들이 10원이 예상된다. 그럼 순실 가치는 얼마? 150 되잖아. 요걸 물어본다. 시가. 알았죠? 요런 게 뭐냐 하면은 왜 이제 물건을 사와서 포장, 뭐, 새로 포장을 하거나, 뭐, 라벨 같은 거 붙이잖아, 그죠? 추가 완성할 때 드는 원가, 또 판매 시에 들어간 비용, 이런 게 있으면 빼줘라, 이겁니다. 요 뺀 걸 순 실현 가치를 한다. 자, 상품의 시가를 하는 거는 뭘 말한다? 순 실현 가치. 순 실현 가치라는 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뭐 한 거? 차감한 거. 우리 시험에 시가라 하는 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틀렸잖아. 뺀 거. 빼라고 그랬는데 뺀 거를 말하는데 더한 거 아니잖아. 그죠? 뺀 거. 알았죠? 순서에 가잖아. 자, 그러면 이때 이 장부와 실제 차이가 생겼다. 그죠? 20원 생겼죠? 이걸 뭐라 한다? 감모 손실. 감모. 알죠? 감모. 감손.
마모 이런 뜻입니다. 감소, 감소, 감손, 마모. 요 차이 생겼다 그죠? 30원 요거 우리가 가치가 하락했죠. 평가 손실. 그렇죠? 평가 손실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만약에 그죠? 이 상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죠. 우리 기업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오늘 12월 말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지금 얼마치다 요 적어야 되잖아. 그죠? 어느 걸 적어야 되죠? 이 200원 적을까요? 180원 적을까요? 150원 적을까요? 얼마? 예, 제일 150원 적어줍니다. 왜? 예, 재고자산은 여기 적을 때는 항상 가장 낮은 쪽으로 적어줘랍니다. 무슨 법? 저가법이다. 알았죠? 재고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으로 평가해라. 낮은 쪽으로 적어라. 요 중에 낮은 쪽, 여기 제일 적잖아. 요거. 알았죠? 아, 요금액이 기말에, 그죠? 기말에 재무 상태표 금액이구나. 표시 금액이구나. 그죠? 요렇게. 왜? 저가법이다. 야,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70원이다. 그럼 뭐를 적어야 될까요? 아니지. 여기 만약 190원이다. 그러면 요걸 적어야 되지. 적은 쪽 적어야 되니까. 알았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여기 정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모양이. 알겠죠? 요게, 이게 항상 여기 크고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시험에. 그럼 이게 나와서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런 물어보죠. 요게 시험 문제. 알았죠? 요거 주어지고 나서 감모 손실 얼마고 20원, 평가 손실 얼마고 30원, 기말 재무 상태표 표시 금액 얼마고 요거 얼마고 150원. 요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금액을 이제 주어져 버리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죠? 이게 문제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변형한다.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 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표준 모양 이런 거죠. 그죠? 기말에, 우리 기말에 상품 재고액을 조사해 보니까, 알겠죠? 장부상의 수량은 500개가 있더라. 500개인데, 실지 재고는 470개더라. 한 개당 사왔을 때 단위당 원가, 요건 단가를 말합니다. 한 개당 100원을 주고 사왔고, 오늘 요 시가를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80원이더라. 요래 주어집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그러나서 물어본다. 감모 손실 얼마고, 평가 손실 얼마고, 기말 재무 상태표 표시 금액 얼마고, 이런 물어봤다. 그죠? 알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잖아. 요런 식으로. 그죠? 요거. 몇 개? 세 개. 시작. 장부 실지 시가. 한 번 더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요거 외에는 없거든요. 알겠죠?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알았죠? 자, 요거 바꿔준다. 보세요. 장부 실지 시가. 아, 장부 실지 시가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자, 바꿔주는데, 그럼 요 보니까 장부는 500개가 있다. 그죠? 요 500개인데, 요 500개에다가 요 단가 2개 있죠?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어느 거? 곱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한 개 100원, 80원이니까 500개니까 얼마 곱해야 되죠? 얼마 곱해야 될까요? 100원, 80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100원입니다. 알았죠? 100원. 실제는 40개 단가 얼마?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아닙니다. 이것도 100원입니다. 알았죠? 자, 보세요. 요건 한 개 80원이잖아. 그죠? 한 개 80원이면 수량을 곱해야 되지. 어느 거? 어느 거? 실제 이겁니다. 470개. 왜 이래 하는지 묻지 말고 그냥 딱 무조건 기억해 버리세요. 알겠죠? 장부는 뭐 한다? 장부 뭐? 원가. 실지도 뭐? 원가. 시가는 뭐? 실지. 다시 장부는 뭐라 했죠?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지 수량.
알았죠?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될죠? 500개 배고프면 얼마? 5만. 요거 얼마? 4만 7천. 요거 얼마죠? 얼마죠? 3만 7천 6백. 자, 지금 우리 물어보는 게 감모평가 물어봤으니까 요거 차이 얼마 생겼죠? 3천.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죠? 예, 9,400.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무 상태표 표시금 얼마? 제일 적은 거 얼마? 요거. 기말. 그죠? 재무 상태표 금액은 37,600원이다. 끝났습니다. 요거 물어본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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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고? 알았죠? 그죠? 요 문제 하나. 알겠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기억하면, 아하. 장부와 실지와 원가와 시가 주어졌다.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라 한다? 실지.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 나왔다. 다 풀 수 있잖아.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자, 이 감모 손실, 이제,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이 감모 손실은, 이거는, 여기 생겼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장부와 실지 차이가 생겼잖아. 생기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것도 비정상이다. 이런 게.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매출원가에 포함. 알았죠?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냥 감모 손실이라는 비용 처리한다. 다시.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어디에 간다?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매출원가에. 비정상은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한다. 알았죠? 그럼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정상과 비용이 있지만 이 평가 손실은 과거에는 구분해도 지금은 모두 정상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출원가에 포함.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시 감모 손실이 정상이면 어디로 가고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은 뭐라 한다? 비용 처리한다.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앞으로 보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감모 손실이 20원 생겼고 이거 보세요. 감모 손실이 20원 평균 30원 있잖아. 자, 잘 들으세요. 감모 손실 중에 60%는 정상 발생이다. 요 평가 손실은 정상이다. 다시. 감모 손실 중에 60%가 정상이고 평가 손실은 정상이라면은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지금 요거 하기 전에 매출원가 원래 얼마? 300 있잖아. 그죠? 요 중에 아까 몇 프로 정상이라고 그랬죠? 60%. 60%하고 요거 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60%면 얼마? 12원. 요 12원, 요거 30원, 더하면 얼마? 42원을 여기 더해라, 이 말입니다. 더하면 얼마? 342원. 답. 요 중에 60%, 알았죠? 정산을 했잖아. 여기에 60%, 요건 이제, 요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럼 얼마? 12원이죠? 12원, 요게 60%니까 12원이잖아. 그죠? 요 12원을 여기다 더하고, 요거 정산을 그랬잖아. 요거 30원을 더하면은 요게 12원과 요게 30원 더하마 요거 얼마죠? 342원. 요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얼마? 342원. 알겠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네 개다. 그죠? 네 개. 첫째 뭐 묻고 감모 손실 또 평가 손실 또 기말 재무 상태표 표시 금액 묻고 그리고 뭐 묻는다? 매출원가 물어봅니다. 네 가지. 더 묻는 건 없다. 예.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무 상태표 표시 금액 마지막 뭐 매출원가 물어보는 것까지 하면은 끝났습니다. 그죠? 여기에 감모와 평가 손실. 자, 이리 오세요.
이제 끝났고, 자, 다시. 장부에 뭐 한다 그랬죠? 원가, 시가는, 실지도 뭐, 원가, 시가는 뭐 한다? 실지라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거래에서 기록이 나왔잖아. 그죠? 자, 이래 보세요. 저하고 얘네 자꾸 맞춰줘야 돼. 그죠? 제가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고, 필요할 때는 메모하시고, 그때는 이렇게 딱 보고 하세요. 설명을 들을 때 설명 들어야 되지 않고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게 나왔잖아. 그죠? 자, 보세요. 장부가 500개인데, 실지가 470개다. 그죠? 몇 개 부족하죠? 서른 개 부족하잖아. 서른 개 부족하죠? 여기 간모잖아. 간모. 그죠? 서른 개가 부족한데,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그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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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맞네. 그죠? 다시. 요 서른 개 부족하잖아. 그죠? 한 개 얼마짜리가? 100원짜리. 얼마? 3,000원. 가만히 맞네. 그죠? 요거 100원짜리가 80원 됐네. 얼마 내렸죠? 20원 내렸잖아. 평가 손실. 20원 내렸는데 몇 개? 오늘 현재 몇 개죠? 40개 있잖아. 그죠? 얼마? 9,400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아, 요래도 되네. 그죠? 한 번 더.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습니다. 얼마 내렸죠? 20원 내렸잖아. 몇 개가? 470개. 오늘 현재 이거 있으니까. 470개 오늘 내렸잖아. 20원. 곱하면 얼마? 9,400원. 그죠? 두 가지 방법 다, 결과는 똑같잖아. 그죠? 둘 다 아세요.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니까. 요래하든, 요래하든,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요래에서 서른 개에다가 요래 곱하면 3,000원 해도 되고, 알았죠? 여기다가 곱해가 요거 해도 되고, 알겠죠? 결국은 같으니까. 그럼 이제 둘 다 알아놓으면 편하죠? 예, 알겠죠? 두 가지 다 됐다. 됐죠? 그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보세요. 문제. 먼저, 저기 보세요. 176쪽. 176페이지에 아래 6번 한번 보세요. 다음 회계자료를 보고, 아래 묻는 말,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얼마고, 기말 재고액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까지. 4번, 5번은 아직 뭐 할 필요 없는 거고, 1번, 2번, 3번까지는 해볼게요. 보세요. 일단은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간모 손실 얼마고, 평가 손실 얼마고, 기말 재고액 금액 얼마고 하는 거, 요 기말 재고액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그죠? 그거 얼마고 저가법이죠. 저가법. 상품은 항상 무슨 법? 낮은 쪽. 저가법이다. 얼마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T계정 그려봅시다. 요 문제. T계정. 네,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됐죠? 자, 대입합니다. 그게 지금 주어진 자로 보세요. 기초는 얼마? 100만 원. 그죠? 매입은 얼마죠? 900만 원. 됐죠? 그죠? 지금 기말 재고가, 이 기말 재고가, 자, 보세요. 예, 문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니까. 이 기말 지금 재고가 이 장부상 얼마라 그랬습니까? 장부는 몇 개죠? 660개,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얼마? 132만원이죠? 132만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장부가 132만원이다. 그죠? 요게 장부라 그랬잖아. 항상 같다. 요것도 얼마? 132만원. 그렇죠? 요게 장부라 그랬으니까. 요게 장부라 그랬잖아. 장부, 장부. 그죠? 장부.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 금액도 알 수 있겠네. 알 수 있잖아. 학계 같다. 그죠? 이거 알 수 있지. 얼마? 868만원.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 끝났잖아.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 보니까 그 자료를 잘 보세요. 자료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죠? 지금 실지도 보이고 또 뭐도 보이죠? 시가도 보이네. 요 금액 봐야 되지. 뭐 실지는 얼마일까요? 실지는 얼마? 실지 얼마 그게? 650개. 얼마짜리? 한 개 얼마짜리? 2,000원. 그렇지. 장부에도 원가, 실지도 원가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실지 650개 2,000원 하니까 얼마죠? 130만 원. 실지는 130만 원이구나. 시가는 얼마? 한 개 1,800원이죠. 1,800원인데 수량은 몇 개? 650개. 곱하면 얼마? 이런 걸 빨리빨리 계산하면서 이제 빨리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예. 알겠죠? 117만 원.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시험장에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그죠? 누가 계산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아도 계산은 내가 해야 되니까 그 계산기 자꾸 들이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봐도 우리 사장님은 컴퓨터 거기가 계산이 너무 적은데 그냥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봅니다. 그 계산을 빨리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오타 나오겠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끝났다, 그죠? 자, 일단 이제 딱 완성됐잖아. 그러면 요건 뭐죠? 얼마? 2만원 생겼잖아. 무슨 손실? 예, 간모 손실. 알았다. 됐죠. 요거 뭐죠? 평가 손실. 얼마? 13만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죠? 요게 제일 적은 게 어느 거? 요거잖아. 요게 어디 간다?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이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요게 정사에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지? 그죠? 그 지금 자료 한번 볼까요? 3번 자료 한번 보세요. 3번은 몇천원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평가 손실은 몇천원과 처리하고, 간모 손실은 기타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럼 평가 손실만 몇천원 이어라 그랬잖아. 평가 손실만. 요것만 몇천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비용 처리해라. 정말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뭔가 포함한다. 그죠? 요거 플러스 해라. 이거. 그죠? 요 13만원 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잖아. 더하면 얼마? 예? 881만원. 끝났죠? 다 했잖아. 1번, 간모 손실 얼마고? 2만원. 평가 손실 얼마고? 13만원. 기말 점수 상태별 금액 얼마? 117만원. 그죠? 하고, 매출금 얼마고? 881만원. 됐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끝난 겁니다. 이 정도면 알면 충분하고. 알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죠? 예, 이래 하면 됩니다. 예, 거기 보면은, 예. 자, 5번을 볼까요? 5번에 보면은, 5번 한번 보세요. 5번에, 177쪽에, 당기순이익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5번,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되잖아. 그 매출이 나와 있죠. 문제에서 1,200만 나와 있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얼마? 요거잖아. 요거 빼면 되지 뭐. 그죠? 1,200만 원 빼기 881만 원 빼면 됩니다. 그러면 원가 얼마? 319만 원. 그죠? 319만 원. 그럼 4번 비용 얼마고? 이게 총 비용. 알겠죠? 1만원. 그, 뭐, 4번하고 5번까지는 안 있어도 되고, 알겠죠? 중요한 거는 몇 번? 1, 2, 3번이다. 알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수익하자. 수익, 벌어들인 돈, 비용, 지출한 돈이잖아. 그죠?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 혼동하는데, 수익의 대표가 뭐죠? 대표 계정이 뭐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알았죠? 수익의 대표가 뭐다? 매출액. 비용의 대표는 뭐? 매출원가. 알았죠? 매출원가.
이제 그 외에 뭐 집을 빌려줬다, 뭐가 생기죠, 임대료, 이자 받았다, 이자 수수료 받았다 등등 나올 거고, 여기 보면은 뭐 광고했다, 광고료, 집세 줬다, 임차료, 월급 줬다, 급료, 그죠? 그 다음에 뭐 전기료 줬다, 수도 광열비 이런 비용 나오잖아. 이게 비용. 비용의 대표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알겠죠? 매출원가 알았죠? 비용의 대표, 수익의 대표는 뭐 매출액입니다. 그 우리가 책에 보면 나중에 매출원가, 비용, 나머지 기타 비용, 수익은 매출액, 기타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게 이거다. 수익의 대표, 매출액 알겠죠? 비용의 대표 뭐 매출원가 알았죠? 비용. 자, 이제 이 부분이 간모평가 끝났습니다. 그죠? 조금 이제 연습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책을 좀 뒤로 한번 가봅시다. 예. 가봅니다. 예. 우리 책 보세요. 190, 예. 197쪽 볼까요? 197페이지. 197쪽 한번 보세요. 7쪽에. 32번과 33번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32번 문제, 33번 문제 모두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7쪽 교재 197쪽 32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재고자산 평가에 걸맞고, 자, 기말 재고자산 평가라는 거는 저가법. 항상 말이 없어도 알겠죠? 저가법. 낮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 그러면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시가 금액이구나. 예, 알아보면 돼. 시가. 왜? 시가가 항상 적으니까. 알겠죠? 그죠? 시가 적으니까. 항상 적게 나옵니다. 이게 더 적으면 이게 이 금액. 이게 더 적으면 이 금액이잖아. 근데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게 적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죠? 자, 저가 보면 뭐 시가도 보면 시가 찾아보면 시가, 시가, 시가 얼마? 시가 얼마? 시가 얼마? 그 시가라는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나와 있잖아. 아까 우리 요 시가라 하는 거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비용 뺀 거라 그랬잖아. 순신은 같이.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그거 보니까 예상되는 추정 판매 가격이 2,700원이다. 추정 비용이 400원이죠. 2,700원 마이너스 400원. 얼마? 2,300원. 한 개. 시가. 그러면 시가에다가 요 금액, 요 한 개당 2,300원이니까 시가 곱하기 뭐 하더라? 실지. 실지. 몇 개? 800개. 끝났네. 요게 답이다. 280만 원이니까 184만 원. 이래,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시죠? 시가는 2,300원, 실지 수량은 800. 아까 우리 시가 구하는 방법. 시가에다가 실지 수량 구하면 되잖아. 알겠죠? 예, 아래 내려갑니다. 이번에 33번 문제. 예, 자료가 다음과 같다. 그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따로 구해본다면 평가 손실은 얼마고 물어봤네. 그 문제 보니까 평가 손실은 우리가 장부하고 실지하고 시가 있을 때 평가 손실이다. 그죠? 이거 이거 평가 손실이다. 자, 요 실지가 얼마죠 지금? 그거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뭘 구하죠? 평가 손실 구하잖아. 그죠? 평가 손실은 조금 우리 조금 그저 이제 문제 세련되게 봅시다. 예, 기본 됐으니까 평가 손실은 보세요. 문제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죠? 마지막 줄에 보이네. 시가 얼마? 190이죠. 얼마 주고 사왔었죠? 원가 얼마죠? 원가 얼마죠? 그 장부상 200원이잖아. 200원짜리가 190원 됐다. 그죠? 얼마 내렸습니까? 10원. 10원 내렸죠? 몇 개? 몇 개? 오늘 현재 시가 아니가 오늘 현재 몇 개 있죠? 그렇지. 95개 있잖아. 그죠? 뭐 답이잖아, 이거. 950. 답을 빨리 구했잖아. 그죠? 다시 200원짜리가 190원 됐잖아. 10원 내렸죠. 10원 내렸는데 몇 개?
95개. 그죠? 밥 얼마? 950원. 바로 가버렸잖아. 그죠? 이해됩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간모 평가할 때 했잖아. 그죠? 10원 실제 수량 95개. 950원. 그게 답이다. 그죠? 바로 이렇게 예, 할 수 있고. 다음 이번에 34번 문제. 34번. 34번하고 35번하고 두 문제 풀어볼게요. 34번하고 35번.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 풀 때는 먼저 푸세요. 먼저 풀고 제가 따라갈 테니까.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얼마고 매출원가 이 문제 이거니까 이거는 T가 좀 그려야 되겠네. 어 매출원가 묻구나. 매출원가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박스 보니까 기초는 얼마? 80만원. 여기 80만원이다. 매입이 얼마? 200만원 나왔네. 그럼 이 매출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말을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알지. 그죠?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기말. 알겠죠? 자, 요 기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 맞죠? 그죠? 장부라 그랬잖아. 장부. 자, 장부가 지금 얼마죠? 장부가 얼마? 400개. 한 개 얼마짜리? 500원짜리 얼마? 20만원. 그럼 요것도 20만원이겠네. 그죠? 장부 20만원이니까. 그럼 이때 20만원 이거 얼마? 280만원, 20만원 이거 얼마? 260만원. 그죠? 그럼 이제 다른 말이 없으면 답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뭐 또 말 있네. 그죠? 밑에 예, 보니까 뭐가 보이죠? 실지. 또 있고 또 뭐도 보이죠? 시가도 있네. 시가를 거기 뭐라 해놨죠? 순실현 가능액. 그죠? 아, 이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줘야지, 이제. 그렇죠? 실지 보세요. 실지는 몇 개? 350개, 한 개 얼마짜리? 500원짜리. 얼마? 17만 5천원. 그렇죠. 시가는 얼마? 한 개 얼마짜리? 450원. 순실은 가능이가 시가니까. 450원 몇 개? 350개. 실지, 그죠? 450개에 50원에 350 곱해야 된다. 얼마죠? 예, 15만 7,500원. 그렇죠?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얼마? 2만 5천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 17,500원은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간모와 평가 생겼다. 그죠? 요거 어떻게 하라? 말이 있잖아, 그게. 책 문제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둘 다 매출원가 처리한다 그랬지. 그럼 요거 둘 다, 요거 둘 다, 여기 포함해라. 얼마고? 260. 아니지. 요거 둘 다 포함하는데. 260. 42,500원. 정답. 요거 두 개를 대해주는데. 264만 2,500원. 답이다. 아셨죠? 예, 답은 몇 번? 2번. 정답. 마지막. 아, 35번 아닙니다. 35번 아니고, 35번에 있다, 있다는 거 할 거고, 저, 그 41번이네. 41번. 41번. 41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뭐를 묻는지를 찾으세요. 뭐를 묻고 있습니까? 아니지. 지금 읽어보세요. 이따가 뭐를 묻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지. 매출원가 얼마고 묻고 있네. 항상 묻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를 묻는지. 그죠? 무슨 말 알았죠? 매출원가 묻고 있잖아, 지금. 그죠? 세 번째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매출원가를 물었을 때는 이거 티에든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요거 구해봐라. 주어진 거 대입합니다. 기초는 얼마죠? 80. 매입은 얼마? 500. 이 매출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야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기말을 보니까 아래 박스에 나와 있네. 기말이자 요 보니까 장부 얼마? 장부는 1,000개 얼마짜리? 1,000원. 그렇지. 100만 원이죠. 항상 장부는 원가.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지 소량. 알았죠? 시가는 실지. 자, 여기 100만 원이네. 이 금액 알수 있죠? 얼마? 얼마? 580만 원, 100만 원이면 얼마죠? 480만 원이죠? 그죠? 자, 다른 말이 없었다면 답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또 보니까 뭐가 보이잖아. 뭐가 있죠? 실지 나와 있잖아. 그죠? 아하, 이것도 실지가 나왔으니까 결국 장부와 실지 차이는 뭐가 있다? 간모 있구나, 간모. 실지 금액 알아야지. 실지 얼마? 몇 개? 950개. 얼마짜리? 1,000원. 얼마? 95만 원. 그렇죠? 오, 이제 결과 나왔다. 얼마 생겼습니까? 5만 원. 무슨 손실? 간모 손실. 그죠? 간모가 5만 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라? 말이 이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 책을 봐야죠. 문제. 문제를 보세요. 간모 손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이거 더하라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얼마? 485만 원. 정답. 됐습니까? 예, 485만 원이다. 그죠? 자, 이 정도 해서 정리하고. 알았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핵심 끝났습니다. T계정 두 개, 선입, 이동, 총, 간모평가 끝났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타 등등.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